군인은 한 달에 한번 1인당 두 롤의 휴지를 보급받는다. 개화 중에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소진하는 병사가 있기 마련이다. 아, 갑자기 이렇게 배가 아프지? 화장실 가야겠다, 씨. 아, 휴지 언제 이렇게 땄어? 아, 씨, 불안한데. 어이, 깜짝이야. 효성명장님, 아니, 승규야, 나 이거 진짜 급해서 그러는데, 한 번만 쓰고 바로 줄게. 저번에도 가져가셔가지고 저한달 동안 하나로 버텼습니다. 아이 뻥치지 마, 이 새끼 일병 때더니 구라마 존나 늘어. 아 진짜입니다. 나, 아, 야, 나 일단 나 빨리 진짜 급해 급해. 아 비켜 비켜 아 비켜 진짜. 아, 이 새끼는 휴지를 받자마자 어디다가 이렇게 쓰는 거야? 야, 그 분대 결산할 거니까 빨리 특이사항 있는 거 말해. 없습니다. 저도 없습니다. 아이씨, 야, 아 지금 며칠째 특이사항이 없어. 군생활 널널해? 만만해? 집이야 그냥? 집 같아? 아 어제도 없어. 그제도 없어. 오늘도 없어. 아 빨리 아무거나 얘기해. 아 소대장한테 보고를 할게 없어. 보고를 할게 이거 봐. 당시의 분대 결산은 분대장의 꼬장과 더불어 있는 머리 없는 머리 다 짜내서 특이사항을 만들어내야 하는 시간이었다. 오래간만에 싸이오럴 때나 한번 할까? 아 승규 싸이월드 안 해. 효민사님. 아 계속해 계속해. 아하 알겠습니다. 아 효민사님 먼저 하십시오. 아니야. 편하게 해, 편하게. 나 이거 사지방에서 원래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, 운동하는 걸. 알겠습니다. 이런 걸꼭 물어봐야 하나, 요즘 애들. 와, 정말. 아이, 편하게 해, 편하게. 그 이후에 이러한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요일로 계급이나 소대를 나누는 부대도 많이 생겨났다. 여기 어디 갔어? 아이씨. 아이씨, 다 젖었어, 씨. 쥐집 젖던 새끼, 아이씨. 아, 진짜. 아이씨, 부서져. 아이씨. 어디 자꾸 쓰레기 냄새 나지? 당직 사거리 전파한다. 전 중대원 제설 장비 준비해서 지금 당장 사열대 앞에 집합할 수 있도록. 아이씨, 어디서 쓰레기 냄새가 나나 했더니, 씨. 아, 말년에 무슨 제설이야. 아, 짜증나네, 씨. 뭐하냐? 장비 챙겨 안 나가냐? 제설, 알겠습니다! 그러고 보니까 저 새끼는 내년에도 여기서 눈 쓸고 있겠네?